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지금도 예배드릴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 1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려서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2명이나 죽은 사람이 있고 열 서너 명이 확진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에 걸린 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죽은 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뒤에 우리 성기 사모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은 정말로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고 함께 모이지 못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거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집일 침대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지켜주셔서 이번 4월 한 달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놔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새롭게 5월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지 못하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5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보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해 주시며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부분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많은 자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불로 인하여서도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소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미국 땅과 전 세계에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 온다는 자들 아버지 속히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에 회복되게 하시며 경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만회하며 여행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모여 예배 드리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생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얼굴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동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또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시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닐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비행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분 목사님이 패스포트를 어디에 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이드와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그의 가방을 뒤지고 그들이 탔던 버스를 샅샅이 살피고 심지어는 호텔에까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그 패스포트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비행장까지 가기는 했지만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영사관에 빨리 연락을 해서 임시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배의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은 패스포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잘 챙기지를 않는 바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도 비행기를 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영주권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뒤늦게 다른 비행기 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탈 때에는 꼭 챙겨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패스포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아, 내 비행기 시간이 11시니까 아, 11시에 딱 맞춰서 가면 되겠다 하고 11시에 맞춰서 공항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 전에 비행장에 도착해서 세큐리티 체크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고 게이트를 찾아가 앉아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또한 공항에 일찍 간다 할지라도 패스포트가 없다면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비행장에 일찍 도착해서 세큐리티 체크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면세사업장에 아주 그냥 화려하게 화장품도 팔고 가방도 팔고 이것저것 관광용품을 판다고 해서 그곳에 끼웃끼웃끼웃 타다가 비행기를 어느 게이트에서 타는지 잘 알지 못하고 허겁지겁 쫓아갔다가
비행기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버스는 지나간 뒤에 손을 들면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서 보고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한번 떠오르면 아무리 밑에서 허겁지겁 떼어가면서 손을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비행기를 다시 탈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늦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학 입시를 보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시험 보는 날 늦잠을 자서 시험장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10학년 때부터 ACT나 SAT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 가운데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을 가지고 대학에 그 점수로 내서 대학과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합격 여부를 판결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장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보지 못하고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1년을 더 기다렸다가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수능 시험이 있을 때 어떤 학생은 눈이 와서 차를 타지 못해서 경찰차가 그를 태워서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택배 오토바이, 퀵서비스 하는 오토바이 뒤를 타고 수험장으로 달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뭐 요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늦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결혼식장에 신랑이나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 우리는 종종요, 이 다섯 열 처녀가 신부로 생각하는데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결혼식을 하려면 그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들놀이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들이 신랑이 된 것처럼 신부가 된 것처럼 똑같은 복장을 입고 신랑 신부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신랑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들러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다섯 처녀들은 지혜로워서 등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등불에 혹시 물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다섯 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섯 명의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신랑과 더불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시험장에 늦게 도착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그 다음 해라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한 번 예수님과 같이 혼인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옛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고 또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주로 지상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즉 옛날 다윗 왕시대에나 솔로몬 왕시대처럼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현재의 이스라엘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또 죽은 뒤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도 어렵게 살다가 나는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사는 삶,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밖으로는 그 믿음 생활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 가보니까요, 어? 쟤도 천국에 왔네? 해서 놀랍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라요? 어?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안 보여서 놀란답니다. 첫 번째 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잘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놀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믿는 생활은 내면적인 것이다 보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어려운데 하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1,200불씩 정부에서 돈을 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200불의 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찍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미리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기관들이 다 락다운이 되어 있어서
언제 그것을 선별해서 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알아요? 본인은 알지요. 어? 내 가운데 1290 들어왔네? 어? 어떤 들이 들어왔네? 어우, 나가 돈을 받았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매일 메일함을 뒤져보고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봐도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죠. 여러분, 천국은요,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죽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확실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들러리 받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신부의 친구, 즉 들러리를 비유로 삼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들러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비유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누구예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신부입니다. 신랑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이 입장할 때는요, 앉아있는 축하객들이 일어서지 않지만 신부가 입장할 때는 어때요? 그 축하객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를 맞이하면서 신부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안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준비가 안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송남 침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가 있긴 한데 그때는요 연세 많으신 노인 목사님,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당신 때에는 간혹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잘못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혼식이 파혼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결혼할 때쯤에는 시골에서는 달력을 볼 때 음력으로 봤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는 음력을 통해서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음력으로만 따진 거예요. 그런데 결혼 날짜를 3월 15일로 정했는데 시골에 사는 신부의 집에서는 음력 3월 15일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신랑과 신랑 집안에서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력 3월 15일이 결혼날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양력이 먼저 옵니까? 음력이 먼저 옵니까? 같은 날짜면 양력이 먼저 와요. 그렇죠? 양력이 온 다음에 음력으로 같은 예를 들어서 음력 3월 15일은 양력 3월 15일이 지난 뒤에 한참을 지난 뒤에 보통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난 뒤에 그 날짜가 오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3월 15일이 되니까 자기의 혼수와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가족들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사는 그 집에 가보니까 신부 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솜을 타고 있더랍니다. 결혼할 때 신부 집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솜을 타서 이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솜을 타고 있는데 신부의 온 몸에 솜을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으로 솜을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걸음한 날선을 가고 도망오고 그리고 나서 파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신랑은 이런 집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파혼을 함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마치 은밀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을 가야 하는 사람이 가장 관심 있게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패스포트라고 한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혼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외관이나 많은 행사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순결에 충만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는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하면서 교회를 비웃고 찢고 까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보더라도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신부가요, 신랑하고 도저히 안 맞아. 그럼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사랑하며 엉터리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신랑과 함께 혼인식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누구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혼인식장 앞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가운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갈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혼인식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